그래서 끊임없이 내 머리에다가 개념적 충격을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읽고 쓴 다음에 책 나오면 가서 강연하는 거죠. 네? 그래서 다치는 대로 읽고 쉴 때도 없이 메모하기, 생각날 때마다 써놓고 고치면서 완성하기, 강연 준비하면서 배우고 소통하면서 공감하기,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제 그 제 삶 자체가 이제 글 쓰는 것, 강연하는 것,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이제 오디너리 라이프가 되는 거죠.